희준 씨가 이제 제일 들어왔을 때 아주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여기 있는 그룹들 중에 누가 보나 스펙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흑자면에서 보나 다 제 하위권이기 때문에 예 그걸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 에너지 멤버들과 다투곤 하면 항상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아 H.O.T에 가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제 키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아 진짜 의리라고 없는 막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현실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조만간 우리 프로 시청이 안 나면 바로 먼저 빠지래. 아 근데 우리 병원 씨가 되게 예능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를 저희보다 더 빨리 하다 보니까 너무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가 잘 저희가 사실 진짜 같이 음악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공연이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정말 우리 옛 팬분들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저 혼자만의 사실 기대이긴 한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오래 가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참에 팬들도 하체 가수로 한번 뭉쳐보는 것도. 네. 저기 뒤에 뭉쳐 계십니다, 저기. 알지. 하체 가수 알지. 예. 네. 네. 아, 뭉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따로 계시네요. 여전히 이렇게 섞여 계시죠. 섞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한 그룹이. 이제는 섞일 때가 됐어요. 예. 사실 저희가 다 동갑인데. 이렇게 친해질 기회도 있었지만 막상 친해지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서로 좀 많이 또 바빴었고 근데 정말 희준이에게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뭐 거의 생각 안 하고 이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옛날에 어렸을 때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뭉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개인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었고 그때 추억을 우린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때 추억을 좀 끄집어내서 지금 새로운 뭔가 재미와 추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첫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뭐 안 했으면 계속 얘기만 했는데 얘기만 몇 시간 동안 수다였던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처럼 멤버를 네, 저희 90년대에 또 한 획을 그었던 멤버들을 조금씩 영입하면서 저희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네, 일단 제일 급한 게 동감합니다. 예. 급한 게 메인 보컬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메인 보컬이 없어요. 네, 메인 예. 보컬부터 구해야 돼요. 저희가 근데 서브 보컬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어요. 네. 그리고 데니 씨는 정말 조각 같은 외모, 조각 같은 키, 정말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실 때 저희 중에 가장 메이크업이 잘 된 것 같아요. 신부화장을 오늘 곱게 하고 오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이라인 다 그렸어. 일단 감미연 씨 초대해야죠. 감미연 씨 초대. 반응이 싸한데요, 지금 씨. 어떡하죠? 예. 뭐 많죠. SS도 초대하고 싶고 핑클도 초대하고 싶고 이효리 씨. 이윤기? 예? 이윤기? 그게 미니시잖아요. 아. 이효리 씨 오늘 그럼 아니 이효리 씨보다 오히려 핑클일 거면 전 이진 씨. 이진 씨. 왜요? 뭔가 그냥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뜸하셔서 네, 특별히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효리 씨는 뭐 워낙 활동 많으시니까